어리 딴 걸 이렇게 다 차려. 아이고, 그냥 너랑 나랑 나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말자니까. 엄마는 아까부터 무슨 짜장면이에요. 아, 저 그럼 제가 일산에 새로 오픈한 중국집으로 모실 걸 그랬나요? 자네 중국집도 있나? 아, 이 가게가 다가 아니야? 제가 외식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? 우리 아들도 최근에 중국집 하다가 말아먹었는데, 아니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말이야. 그 엄마, 오빠 얘기 뭐하러 하세요? 아니 뭐가 어때서 그래? 아들이 잘 돼야지 다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야? 안 그러나? 그럼요, 그럼요. 어르신 말씀입니다. 저 죄송합니다. 넌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와? 중요한 손님들이 들어다. 누구? 어제 할머니한테 인사 안 드렸냐? 아, 제 큰아들 놈이 한 1년만 맡기로 한 애입니다. 어서 인사드려. 죄송합니다. 어제 도서관에서 늦게 들어와서요. 아저씨한테 오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. 안녕하세요, 임시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전 시안을 좋아하는 김리안입니다. 얘가 이래요. 얹혀 사는 주제에 여자나 끌고 다니고서 이게. 참 잘생겼네. 아유, 그냥 이 가게 안이 딱 환해졌네. 응? 아, 그렇죠. 아유. 얹혀 사는 애 치고는 좀 인물이 괜찮죠. 내 첫사랑 팔복 오빠를 똑 닮았네. 응? 팔복이요? 얼굴이 그냥 조막만한 것이 이목구비가 그냥 조목한 게. 여기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은 영락 없는 우리 팔복 오빠네. 아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서 같이 먹자고. 응? 어, 먹자, 먹자. 어, 와, 먹어. 응? 전 일을 해야 되세요. 야, 일은 무슨 거야. 아니, 많이 먹어라, 시원아. 자. 김 작가님, 제 문자 받으시면 연락 좀 주세요. 내가 문자를 100통도 넘게 보냈는데 답이 없네. 기우야. 아무래도 나 때문에 김 작가님이 상처받아서 잠수탄 게 확실한 것 같아. 거참, 형 때문 아니라니까. 필요 없거든요? 그 말 한마디에 무단결근한다는 게 말이 돼? 아, 근데 내가 짜증나 진짜 이렇게 궁시렁댔잖아. 그 말 들었으면 상처받지 않았을까? 그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. 나도 못 들었는데 뭘. 넌 못 들었지만 김 작가님은 들었을 수도 있잖아. 아무래도 김 작가님이 내가 짜증나 진짜 하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. 아, 불안해서 못 살겠어. 아, 그걸 어떻게 확인해? 김 작가님이랑 연락도 안 되는데. 네가 김 작가님 있었던 위치에서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. 어? 써봐. 아, 지금 극한 일로 시뮬레이션 하자는 거야? 빨랑. 안 그럼 나 심장 쪼그러들어서 죽을지도 몰라. 와, 진짜 소심해 극치네. 거기서 들어봐. 어? 짜증나 진짜. 들렸어? 안 들려. 됐지? 아니야, 아니야. 각도가 이랬던 것 같아. 다시 한번 하자. 어? 아, 미치겠네 진짜. 아, 가만히 있어. 한다. 짜증나 진짜. 아니야, 아니야. 이 정도로 작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. 짜증나 진짜. 어때? 안 들려 형. 짜증나 소리 들리지도 않고 들었다 해도 아, 그깟 일로 잠수할 사람이 어딨냐. 아, 왜 없어. 짜증낼 일이 아닌데 짜증냈으니 얼마나 짜증났겠어. 그러니까 짜증나서 안 나온 거지. 에이, 진짜 짜증나서 형이랑 못 있겠다. 나 몰라. 야, 기우야! 그래, 김 작가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 느낌. 그래, 그 느낌이 확실해. 아, 어떡하면 좋아. 이거나 좀 붙여봐. 네? 아, 얼굴 크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피부나 환해지게 오이나 붙이라고. 왜, 싫어? 너 혼자 얼굴 환해져가지고 장모님한테 이쁨 받겠다 이거냐? 아, 아니요. 저기 할아버지, 오이가 모자라는데요? 모자라. 네가 먹은 거 아니야? 아, 저 안 먹었어요. 유서방. 예. 아유, 장모님. 자네 뭐 하나? 아, 이제 장모님이 얼굴 환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그냥. 곰팡이 핀 늙은 호박에 오이 붙인다고 꽃이 되나? 꽃미남 얼굴이 장난인 줄 알아? 장난 아니죠. 네. 나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은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. 그게 뭔데요?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.